유럽발 테러 여파로 연말연시 해외여행 풍속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행 문의도 동남아나 일본 또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자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인 황은혜 씨. 파리 테러 사태를 지켜보며 고민하다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내년 3월에 대대적인 유럽 여행객 모집을 준비하던 여행사도 상품 출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네랑 같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좀 테러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쯤 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려고. 유럽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한 여행사. 오전에만 예약자 4명이 다음 달 유럽 출발을 취소하고 동남아로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예약했던 신혼 여행객들로부터도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신 동남아나 일본, 중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 예약됐던 분들이 일단은 찜찜하다라고 해서 일단 문의는 와요. 정세가 어떠냐. 저는 일단은 이상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일단 지켜보자라고. 여행업계에서는 겨울은 상대적으로 유럽 여행 비수기여서 큰 타격은 없지만 테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유럽 대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